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참모진들과 웃옷을 벗고 와이셔츠 바람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산책하는 모습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외신에서도 이걸 계속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의 웨스트윙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 웨스트윙이 뭐냐? 이렇게 미국 백악관의 어떤 서쪽 동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대변인, 비서실장, 자문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대통령이 가면 문을 열면 참모들이 이렇게 쫙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이러한 수석들과 산책을 하고 구내식당 밥을 먹고 이러한 것이 탈권위 시대의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판 웨스트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더 권위를 버리고 실용적인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청와대에서 속보 사항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지금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오늘 당장이 아니라 오는 15일자로 사표를 수리한다는 소식이네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임기제 검찰총장인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 없는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새 정부 출범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15일까지 기간을 준 거로 봐서는 충분히 이임식을 가질 그런 배려까지 한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예. 자, 소통 행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직무 공간이 좀 바뀌기 때문에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큰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청와대가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데, 자,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청와대 본관에서 직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있는 위민관에서 이제 직무를 볼 생각이거든요.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는 500m입니다. 직선 거리 500m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때 수석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집무실로 가는 동안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발이 아플 정도로요. 그리고 탈 것을 타고 가거나 좀 여유 시간을 두고 집무실을 방문하는 등좀 그런 기간이,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할 집무실 주변을 보면요. 우선 민정수석실이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실, 정책, 조정수석실 등 여러 수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들이 좀더 대통령을 쉽게 다가가고 대통령도 수석들과 쉽게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남은 본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인 공식적인 업무, 그러니까 큰 행사의 경우에는 이런 본관에서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의 웨스트윙 문만 열면 참모들이 있는 그런 집무 공간을 만들겠다. 오늘 당장부터 근무를 또 시작했다는 게좀 인상적이에요. 자, 이현수 기자, 근데 네. 위민관, 네. 백성을 위한다. 그래서 위민관이라고 이름이 그쵸. 붙여졌는데 이름도 바꿨다면서요? 네, 뭐,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실 여민관으로 불렸었습니다. 여민관. 뭐,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요. 함께할 또 여자네. 위민관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뜻인데요. 굳이 바꾼 이유가 있느냐, 둘다 좋은 의미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위한다는 뜻은 국민들을 또 객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민관으로 이름을 고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민관에는 그 참모들이 모두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원래 그 참모들이 함께하는 공간 위층에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관에서도 집무를 볼수 있고 또 여민관에서도 업무를 볼수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대통령들은 오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민관에서 그 실생활 업무는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 오늘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또 청와대 직원들하고 여민관에서 식사도 같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김마겁 할머니를 같이 가서 이제 밥을 드셨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식권을 내고 식판을 들고 오늘 위민관 식당에서 같이 그 직원들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일까요? 저 밥을 보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 메밀국수에 계란볶음밥이었는데 그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밥 먹으려면 식권 내야 되나요? 예, 오늘 냈습니다. 오늘 내고 3,000원짜리 식권 내고 식판을 받아서 메밀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바뀌어가는 모습, 좀 전에 우리 최석호 기자가 박근혜 정부 지우기다라고 얘기됐었는데 춘추관, 기자들이 상주해 있는 춘추관의 벽시계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됐지만 시계 교체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보면요, 그 시계 안에 저렇게 테이프가 투명 하얀색 테이프가 붙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청와대 마크 그리고 조그맣게 글씨로 이것은 국가 자산입니다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뭐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청와대 마크가 적혀 있는 걸로 봤을 때 뭐 어떤 공식적인 스티커라고 보이는데 저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계를 당장 교체할 여유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을 일단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돼 있는데 시계 교체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 시계가 춘추관에 걸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